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딩 국제회의 통역사 JJ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어 회화를 하실 때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발음과 액센트, 그리고 억양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배운 지꽤 오래 됐는데, 제가 처음 일본어를 배울 때는 사실 이 액센트와 억양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한동안은 그 억양과 액센트가 굉장히 이상했었거든요. 듣는 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하는 억양과 액센트를 회화할 때는 조금 따라하기도 하고 또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다는 소리를 듣진 않았었는데 제가 글을 읽을 때나 또는 앞에서 발표를 할때저 평상시에 하는 일본어보다도 훨씬 억양이나 액센트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역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치고 또 많이 배우고 지금도 계속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인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다고 보니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을 고침으로써 액센트와 그 일본어스러운 억양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액센트에 치중을 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 일본어를 말할 때좀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어를 배우시는 분들의 트렌드는 이 액센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액센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대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일본인처럼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하고 싶어서 액센트를 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시죠. 일본어는 단어별로 액센트가 다른 경우가 있고 그 액센트 때문에 다른 뜻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려면 액센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세요. 이게 아마 가장 큰 액센트를 공부하는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전 사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액센트를 공부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친구들은 일본어 전공자도 아니고, 뭐, 일본어 그 액센트를 하나하나 공부한다는 게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사실 그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성취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액센트는 사실 지역, 그리고 나이대별, 세대별로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어 같은 경우에 이런 장난식으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름이 미카라고 하면, 미카고라고 해요. 미카라는 거, 이름이 고라는 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특유의 억양과 그 사람 특유의 액센트가 있고, 그 사람 특유의 그 사람만 쓰는 약간의 독특한 단어들이 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사실 액센트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복합동사. 이 단어는 원래 액센트가 앞에 왔는데 뒤에 다른 단어가 붙음으로써 뭐 액센트가 뒤로 간다던가 아니면 해이방, 그러니까 액센트가 없다던가 이런 거. 복합동사도 마찬가지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형태, 그러니까 변형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또 원형으로 외웠을 때 우리는 그 아타마다가 해서 앞에 액센트가 온다고 배웠지만, 마스를 붙이는 경우에는 마에 액센트가 온다던가, 나이를 붙일 때는 나 또는 그앞 글자에 온다던가, 형태별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단어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별로 액센트가 달라짐으로써 그 단어가 의미한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맥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국어에도 동음 이의어 되게 많잖아요. 한국어는 액센트도 사실은 없고, 우리가 장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 초등학교 때 장음을 배웠거든요. 뭐, 내리는 눈은 길게 눈. 사람의 눈은 눈,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거 우리 의식하지 않고 문장에서 그냥 다 알아서 쓰고 또다 알아듣잖아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액센트가 좀 틀린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의미가 전달이 안 되거나 하지 않아요. 저는 액센트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세한 이야기들을 뒤에서 해보면, 요새 제가 이거를 저는 처음에 되게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 한국이라는 건 액센트가 앞에 오죠. 한국이고요. 한국이라고 하면 권고하다의 권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되게 지적을 많이 받았던 액센트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이라고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기는 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어 얘기할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어로 얘기하건 일본 사람과 얘기를 하건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은 뭐 이런 한국을 얘기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데 가르쳐주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건 아직 초급 단계 학생들인데 이렇게 외웠다가 한국 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한국진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액센트가 바뀌어요. 한국진 한국진이라고 액센트가 바뀌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전공자도 아닌 이제 타과 학생들 교양 일본어를 들으면서 이 액센트까지 다 외우라고 하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알려는 지대 외우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귀로 듣고 입으로 자꾸 익히라고는 하거든요. 이제 자주 쓰는 문장,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저도 합니다. 액센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뒤에 붙는 글자에 따라서 원래 앞에 오던 액센트가 해방처럼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오기도 나가다가가 되기도 중간이 높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를 보시면 지역별로인데 그비 이거 표이 예문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책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비 내리는 비는 아메라고 하죠. 먹는 사탕은 아메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관동 지방이에요. 도쿄. 도쿄 사람들은 아메라고 하지만 이게 칸사이 쪽으로 가면 완전 반대로 되거든요. 칸사이 사람들은 비를 아메라고 하고 먹는 사탕은 아메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뭐 사투리야라고 말해도 되지만 뭐 사투리니까 예외라고 할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잘못 쓰면 사람들이 아 오사카 말인가 보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다 지역별로 외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게 한번 볼게요. 구글이라는 이제 회사죠. 구글을 보면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구글을 이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 저는 토역대학원을 다닐 때 일본어 수업이 따로 또 있어요. 저희가 뭐 일본어 수업을 일본어를 가르쳐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일본어 뭐 회화하거나 뭐 이런 거 문법 배우고 이런 수업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더 딜리버리 전달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뭐 액센트도 배우고 본인이 이제 일본어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는데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일본어 네이티브셨는데 그분은 그그르라고 발음을 하셨어요. 그그 앞에가 높죠. 근데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이제 여러 명이 일본인 네이티브였어요. 학생들. 교수님 나이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학생들은 20 였거든요. 그 친구들은 정말 하나같이 똑같이 다 느그르라고 해봐 액센트가 없는 느그르라고 다 발음했어요. 똑같이 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일본 사회에서도 이런 걸로 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나운서는 뭘로 말할 것 같으세요? 느그르가 사실은 원래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가타카나어라는 거 외래어는요. 100%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법칙이 앞글자가 높거나요. 뒤에서 세 번째 글자가 높게 발음을 하거든요. 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엔 사실 르르르가 맞는데, 최근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트렌드를 보면, 뭐, 물론 10대 포함되겠지만, 약간 젊은 세대의 트렌드가요. 외래어를, 그냥 해방?
액센트 없이 무브르라고 발음하는 게좀 약간 지금의 트렌드예요. 그건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가타카나어는 대부분 외래어잖아요. 외국어를 그 일본어처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헬방이라고 젊은 세대들이 헬방 발음을 하는 액센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외래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본어 자체 되게 친근한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저도 정확하게 그게 어떠한 배경에서 그렇게 친근하게 느끼는 단어를 왜 액센트 없이 헬방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잘안 되지만 그렇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트렌드는 그 가타카나어 외래어를 다 헬방으로 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10대나 20대 젊은 세대에서. 그렇게 좀 세대별로 또 이건 다르고 또 어떤 분은 되게 막 어떤 블로그를 쓰시는 분이었어요. 일본 분이. 아마 그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글을 봤을 때는 아,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무그르라는 게 사투리다, 잘못된 발음이다라는 것을 되게 지적한 글을 썼더라고요. 또한 일본의 지역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그 뉴스를 하는데 무그르라고 발음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아나운서조차 정확한 액센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글의 취지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전체적으로 맞아요. 일본어는 문법적으로 뭐 액센트가 어느 게 맞아요라고 하면 무그르가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하겠죠. 근데 계속 그럴까요, 과연? 왜냐면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런 이제 젊은 세대와 좀 기성세대를 나누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뭔지 아세요? 네, 요러시데시오까? 요러시카타데시오까?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에서 주문을 받은 이후에 주문을 확인하고 이걸로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맞으시나요? 라는 표현을 일본에서는 괜찮으세요? 라는 표현으로 요러시 데시오까를 써요. 이게 문법적으로 이쪽이 더 맞다고 해요. 근데 그때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그 나이대 친구들은 다 요러시카타 데시오까를 썼거든요. 괜찮으셨습니까?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문법에 안 맞는 일본어를 쓴다. 그래서 뭐 드라마에도, 어떤 드라마에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약간 나이가 많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연인들 사이에 막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테마 하나로 젊은, 나이가 많으신 분, 왜 요즘 애들은 주문받고 요러시카타 데시오까를 쓰냐. 그랬더니 그 이제 연인 중에 젊은 쪽은 아니, 요즘에 다 그렇게, 그게 트렌드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는 취지는 이거죠. 주문을 했고, 그 주문한 그 상품 또는 음식이 나와서 그분들이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과거형을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이걸로 친구랑 되게 긴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일본 친구랑. 근데,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물론 문법적으로는, 요로시카타 데시오까라는 게 틀린 거다. 하지만, 언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쪽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게 트렌드라면, 또, 언어는 유행하는 거니까, 유행이 따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요로시카타 데시오까가 이상하지 않을 날이 온다. 라고 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요로시카타 데시오까 계속 쓰고 있을 거예요. 일본에 제가 의식해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센트도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거고 구글뿐만이 아니라 기타도 원래는 기성세대들은 기타, 노라무 이렇게 쓰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기타, 노라무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센트는 사실 너무 막 이걸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면 나중에 좀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저는 이제 언어를 통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의견, 뭐, 뭐랄까, 그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게제 일이니까, 어쨌든 지금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액센트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건 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커뮤니케이션, 그냥 회화를 하고, 어느 정도 일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사용하신다면, 액센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를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하실 정도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근데 나는 일본어를 되게 잘하고 싶고, 근데 그렇잖아. 이왕 하는 언어면 좀 발음이나 억양이나 원어민에 가깝게 발음을 하고 억양을 내면 되게 듣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액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때 중요한 건 사실 억양이에요. 이 억양의 차이만 좀 고쳐도 아마 여러분들의 일본어가 훨씬 듣기 편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책에서 보면 이 억양에 대해서 인토네이션이라고 하죠. 억양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본 적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평서문은 일자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의문문은 끝을 올리고 약간 수긍 또는 이제 뭐 리액션 같은 서브 레슨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끝을 내려준다. 이 정도의 표현만 본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뭐쓴 책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는 기초책을 많이 안 봐가지고 거의 안 보죠.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빼고는 제가 가르친 책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특징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한국인과 일본인이 발음을 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보다는요, 이 단어가 끊기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띄어쓰기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일본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저는 조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조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 번씩 포즈, 약간 그 텀을 두잖아요. 그 텀을 둘때 우리는 한국어는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아주 오바해서 얘기하자면 잘못 느끼지만 제가 지금부터 약간 오바해서 말을 해볼게요. 한국어는 이렇게 그 포즈 쉴때 끝을 올리거든요. 느끼셨나요? 우리는 약간 말이 끝이 올라가요. 내가 그게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요. 일본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셔가지고 한국어를 되게 잘하세요. 언어도 단어 양도 굉장히 많고 발음도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일본 분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억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은 한국어도 끝을 내리세요. 내가 오늘 여기에 왔는데 이렇게 끝을 내리시죠. 일본어는 그 차이가 일본어는 끝을 이렇게 포즈가 들어갈 때 끝을 내려요. 한국은 올려요. 그 차이만 고치셔도 훨씬 좋아지세요. 일본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포츠の 中では 테니스가 一番好きです. 끝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억양이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한국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포츠の 中では 테니스가 一番好きです. 발음은 저가 하는 거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들어보시기에? 좀 발음은 특별히 뭐잘 못해야지 뭐 잘해야지 이렇게 의식하고 하진 않았거든요. 제 원래 발음이 일본어 발음을 했었고 끝만 올리고 내린 거예요. 차이를 느끼시나요? 사실은 액센트가 여기 있죠. 포에 있고, 나에 있고, 테에 있고, 치에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액센트를 넣어서 스포츠の 中では 테니스가 一番好きです. 그런데 억양만 지키고 액센트 그냥 무시하고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の 中では 테니스가 一番好きです. 액센트 잘안 넣었거든요. 그래도 되게 한국 사람이 특유의 한국어처럼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액센트는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안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억양만 조금만 고치셔도 충분히 일본어로 표현하는데 듣기가 거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고쳐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공항에 가도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도 더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관광 가이드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일본어를 하실 때 들어보면 한국어인가? 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내용은 막 일본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 그분들이 끝이 올라가거든요. 미나상 고고가 한국어 데스 이렇게 되게 끝을 올리세요. 여러분 미나상 고고가 한국어 데스 라고 끝만 내려주셔도
아니면 내리시는 게 힘드시면 그냥 너무 올리지만 않으셔도 일본어를 전체적으로 발화하는데 아주 어색하게 들리진 않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건 억양도 액센트도 아닌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 한국어 어떻게 보세요? 뭔가 문의 의미가 딱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제가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원래는 운동 중에 테니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띄었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어는 스포츠 の中ではテニスが一番好きです。이렇게 끊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띄어쓰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히라가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걸 읽으실 때 이상한 데서 끊으세요. 네, 스포츠 の中ではテニスがいい지방 스키 데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랑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일본어가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언어가 아니고 그냥 암기 과목처럼 수학 공식처럼 뭔가 외워야 되는 걸로 와닿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이 운동 중 에테 니즈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이렇게 말하면, 응?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지? 라고 들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억양은 물론 중요하지만 천천히 말을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조사까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단어까지는 말을 하고 쉬시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다음 문장을, 그 다음 다 얘기한 다음에 하시는 게, 그 다음 단어를 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말하시더라도 꼭 조사까지는 끊어주는 거. 읽을 때도 항상 내가 이 조사까지 있는 글자를 눈으로 속으로 한번 스포츠 노, 그러니까 스포츠 노. 나카데와 이런 식으로 속으로 한 번씩 읽고 하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이렇게 제대로 끊어 읽는 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언어예요. 말이에요. 의미를 전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미를 가진 그 글자까지는 무조건 한 번에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 짧게 잘라서 얘기해 주시고 조금 익숙해지면 스포츠の中では테니스가 一番好きです。 이렇게 하시고 더 익숙해지시면 스포츠の中では테니스가 一番好きです。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잘게 자르더라도 의미가 있는 단어까지는 꼭 발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억양만 잘 챙기셔도, 그리고 이 부분만 잘 기억하셔도 일본어를 얘기하는데 아주 어색하지 않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액센트와 억양에 있어서 액센트를 100% 무시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된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액센트 물론 중요합니다. 액센트를 잘 발음하면,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면 아무래도 의미 전달이 좀더 정확해지겠죠. 하지만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어 다른 것들을 포기하거나 또는 내가 일본어가 좀 지친다거나 너무 무겁다거나 이렇다면 조금 놓아도 된다. 다만 의식은 하자. 언제? 외울 때 말고요. 귀로 들을 때. 아, 저기에 힘을 주는구나. 저기 높이가 높구나. 저기가 음이 낮구나. 의식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아, 저렇게 한번 발음해 봐야겠다. 저 액센트를 따라해 봐야겠다. 라는 의식만 하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액센트는 자연스럽게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발화하고 싶고 회화를 할때 일본어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으니까 쉬운 것부터 하자. 억양만 고쳐도 듣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어떤 억양? 조사까지 끝을, 우리가 포즈를 줄때 항상 끝을 떨겨주는 거. 네, 今日は 天気がいいですね. 今日は 天気がいいですね. 가 아니라 今日は 天気がいいですね. 이렇게
흠을 살짝살짝만 떨궈주는 거. 떨궈주기 힘들면 적어도 한 것처럼 올리지만 말자. 이것만 의식하시고 하셔도 일본어 발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큰 팁은 아니지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이었고, 또 제가 일본에서도 되게 오래 사신 교포분들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 사신 이제 이민 가신 분들이라던가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 산 한국인 분들을 봐도 이 부분을 못 고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본어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못 고치면 액센트 정확해도 사실 일본어 어색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동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